그럼 조직 검사를 통해 균상 식후경으로 진단받게 된다면 보험금 받는데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루다TV의 정지형 손해사용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주희 손해사용사님과 함께 균상 식후경 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사용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설명해 주시기로 한 균상 식후경, 이게 무슨 병인가요? 설명에 앞서 제가 사정사님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피부에 나타난 이상병변, 혹시나 해서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 암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떤 암으로 진단되었다 생각이 드시나요? 피부에 발생한 종양이라 피부암으로 진단된 거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균상 식후경은 피부에 병변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피부암이 아닌 림프암으로 분류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답변했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균상 식후경은 피부 림프종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말초 T 림프구에서 기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모양의 반이 발생해 수년간 지속되다가 악성 세포가 증식하면서 병변이 단단해지고 여러 모양의 판, 결절, 홍색 피부증이나 종양으로 진행하는데요. 당사에서 진행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고 광선 치료로 증상 관리가 가능한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드물게 전신 전이되어 항암 치료가 필요하고 예후도 안 좋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조직 검사를 통해 균상 식후경으로 진단받게 된다면 보험금 받는데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논란이 있는지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분쟁은 병리학적 확진 논란입니다. 균상 식후경이라는 병 자체가 수술로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며 보통은 초기 단계에서 조직 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병리학적 확진 사례가 드물어 암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알려진 조직학적 확정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기 쉽습니다. 진단 코드와 별개로 조직 검사 결과 값이 확진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지상 으증을 표현한 단어인 suggestive, consistent, rule out, suspicious 등이 들어가 있다면은 이 논란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확진이 아니라면 무조건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이럴 경우 보험사는 유전자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그 결과값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해당 검사 방법은 사실 염증에도 반응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확진 방법이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즉, 이런 사건의 경우 암 확진에 대한 병리 의사의 소견 또는 주치 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른 소견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분쟁은 어떤 경우인가요? 정말 드물지만 균상 식후경을 림프암이 아닌 피부암으로 판단해 C44 진단 코드로 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C44면 피부암 코드이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일부만 받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입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암 진단비 가입 금액의 10에서 20%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균상 식후경은 림프암의 일종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학적, 통계학적 근거 자료가 제출될 경우 일반암뿐만 아니라 고액암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 보험가입자가 알아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해주신 균상 식후경 보험금 지급 논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병리학적 확진 여부와 임상의사의 진단 코드 부여 이두 가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면 되는 질병으로 요약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청취하시고 균상 식후경 진단 후 보험금 청구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루다TV를 통해 언제든 상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